올바른 튜닝으로 당신의 안전을 튜닝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튜닝처 임성철 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BO 김건우 과장님과 함께 전조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동등, 후미등, 후진등이 포함되어 있는 콤비네이션 램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차장님. 저희가 지난번에는 전조등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고 시험 데이터를 보지 않았었습니까? 네, 결과값을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기계로 측정한 데이터 값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아무런 부품을 장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눈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기도 하고 적응이 되기도 하기에 괜찮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말 밝거나 어두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된 부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자, 과장님. 네. 오늘은 콤비네이션 램프에 대해서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도 많은 실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콤비네이션 램프 자체를 비교해 볼 예정인데요. 바로 순정과 착색 필름을 부착한 것, 그리고 벌집 랩핑을 한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비교할 예정이고 이 제품들은 모두 현대 기아 부품 대리점을 통해 신품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한 제품이고 착색 필름과 벌집 랩핑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와, 이번 시간에는 시험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램프이다 보니까 시험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시험 진행을 하는 것을 일단 보시고 제가 시험 결과서는 저번처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럼 시험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등화장치별로 시험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시험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콤비네이션 램프랑 DRL 그리고 깜빡이 등은 저 25m 광센서가 아닌 바로 앞에 있는 3m 광센서에서 광도랑 색도 둘 다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 가지고서 전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시험 반복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으니 이제 시험을 한번 진행해 보러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과장님께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시험한 결과값들을 모두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진행에 사용된 등화장치는 레이 차종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LED로 출시된 후미등과 제동등은 LED에 대해 랩핑 유무에 대해서만 시험을 진행하였고 방향 지시등과 후퇴등은 할로겐 전구와 튜닝 인증 LED 전구, 미인증 LED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압은 모든 시험에서 14.5V로 동일하게 세팅하여 진행이 되었고 전류와 출력의 경우에는 시험 장비에서 자동으로 세팅되게 됩니다. 시험은 광도 시험과 색도 시험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고 전조등과는 달리 이번 시험은 광도 시험과 색도 시험 모두 3m 지점에 측정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나온 광도와 색도 모든 항목의 결과값이 기준을 만족해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순서는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퇴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순정 상태의 후미등에 대한 시험 결과입니다. 광도를 보시면 모든 항목들이 기준값을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색도는 전조등과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 내에 모든 포인트 점이 들어가 있다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색도 역시 모두 정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미등에 벌집 랩핑이라고 하는 육각형 랩핑 필름을 부착했을 경우입니다. 전 솔직히 해당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선 광도입니다. 광도를 보시면 모든 항목이 기준값을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도인데요. 색도 또한 모든 항목이 기준값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즉, 벌집 랩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를 받아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시험을 담당했던 김건우 과장님과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시험 결과에 대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품위 등 광도 시험의 경우 광도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긴 하지만 품위 등 제작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측정값이 최대 기준값을 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값에서 정하고 있는 0.4에서 0.8과 같은 기준값은 작은 LED에서 나오는 불빛만으로도 기준값을 만족할 수 있는 값이기에 점등만 되더라도 해당 기준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후미 등 시험은 결과값이 최대값 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대부분 기준에 적합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이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던 제품이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고 벌집 랩핑지를 부착했을 경우 일부 광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값이 최소값 기준은 만족할 했던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좀 의외의 결과였죠. 다음은 전체를 덮는 착색 필름입니다. 광도입니다. 광도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랩핑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보다 광도가 무려 62%나 하락하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색도는 모든 항목이 기준값을 만족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광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품위 등에 대한 결과값은 확인해 보았고 이번에는 제동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았을 때의 제동 등에 대한 시험 결과입니다. 역시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았기에 광도의 모든 항목을 만족할 수 있었는데요. 색도 역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벌집 랩핑입니다. 거의 모든 항목이 랩핑을 미부착한 상태보다 광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기준값은 만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색도는 모두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동 등은 후미 등과 같이 예상 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었는데요. 그럼 앞서 벌집 랩핑을 부착한 후미 등은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를 보시면 후미 등과 제동 등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등합, 즉 어셈블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제동 등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미 등에 벌집 랩핑을 부착하는 것이 안전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제동 등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은 불가한 것입니다. 제동 등의 마지막 시험은 전체를 덮는 랩핑지입니다. 먼저 광도입니다. 광도는 총 6개 항목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광도와는 다르게 색도는 모든 기준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광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후미 등과 제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방향 지시 등과 후퇴 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해당 등화들은 2인증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시험은 할로겐 전구와 튜닝 인증 LED 전구, 미인증 LED 전구를 이용해 시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방향 지시 등에 대한 시험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는 방향 지시 등에 할로겐 전구를 장착하였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았기에 광도와 또 모두 기준값 을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튜닝 인증 LED를 착용했을 때입니다. 할로겐과 동일하게 광도와 색 또 모두 기준값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증 LED의 경우 할로겐 대비 대부분의 항목에서 광도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인증 LED를 장착하였을 때입니다. 광도에 대한 결과값을 보시면 일부 항목에서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도의 경우 모든 항목의 기준값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미인증 LED 역시 광도가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광도가 부족한 부분이기에
뒤쪽에서 진행된 벌집 랩핑과 전체 랩핑에서 동일한 결과값을 띄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인증 LED에 대한 추가 시험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벌집 랩핑을 부착한 상태의 할로겐 전구입니다. 할로겐의 경우 광도에서 세 가지 항목이 기준값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색대의 경우는 모두 기준값을 만족하였습니다. 광도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튜닝 인증 LED를 장착했을 경우인데요. 광도입니다. 광도에 대한 결과값을 보았을 땐 모든 항목이 기준값을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색도인데요. 색도 역시 모두 기준값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벌집 랩핑을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할로겐 시험 당시 일부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광도가 LED로 변경이 되며 광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런 결과값이 나온 것이 아닐까 판단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전체를 덮는 랩핑지를 부착했을 경우입니다. 할로겐의 경우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덮는 랩핑지를 부착했을 경우 많은 항목들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색도는 모든 항목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튜닝 인증 LED라고 하여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로겐에 비해 높은 광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랩핑을 할 경우 광도가 꽤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색도는 모두 만족하였지만 역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시험에서 마지막은 후진 등에 대한 시험 결과입니다. 먼저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값인데요.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았기에 할로겐 전구도 쉽게 광도 기준값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도 기준 역시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튜닝 인증 LED인데요. 튜닝 인증 LED 역시 광도 기준값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색도 또한 기준값을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인증 LED입니다. 미인증 LED의 경우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든 항목이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기준 만족 여부를 신경 쓰지 않고 설계하다 보니 올바르게 반사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광도가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색도 또한 광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결과값을 보았을 땐 후진 등의 백색을 더욱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 과하게 색도가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으로 많이 쏠려 있죠. 좌측으로 많이 쏠려 있을수록 더욱 흰색 빛을 띠는 것입니다. 이번 미인증 LED 역시 앞선 방향 지시 등 미인증 LED와 마찬가지로 광도가 부족해 기준값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된 벌집 랩핑과 전체 랩핑에서도 동일한 결과값을 띌 것을 판단하여 미인증 LED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벌집 랩핑을 부착했을 경우인데요. 먼저 할로겐입니다. 광도의 경우 많은 항목에서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벌집 랩핑으로 인해서 등화의 일부가 가려지다 보니 이런 결과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색도는 모두 만족하였지만 역시 광도로 인해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튜닝 인증 LED인데요. 튜닝 인증 LED의 경우 방향 지시 등과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내었는데요. 광도와 색도 모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일부 가려지긴 했지만 할로겐에 비해 광도가 높다 보니 이런 결과값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전체를 덮는 랩핑지를 부착하였을 경우입니다. 할로겐의 경우 광도부터 많은 항목들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항목의 경우 할로겐 전구 대비 70%의 광도 하락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색도의 경우 광도와는 다르게 모든 기준을 만족하였지만 광도로 인해 안전기준에 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튜닝
튜닝 인증 LED입니다. 광도가 높은 튜닝 인증 LED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색도는 할로겐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준값을 만족하였지만 역시 광도로 인해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시험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값들이 저희를 좀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부 항목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규정에 대해서만 설명하면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시험을 통해 결과를 받아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해당 시험 데이터 값은 TS 튜닝 알리고 공지사항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시험 데이터 값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에 대한 데이터는 해당 시험에 국한된 결과값이고 등화의 종류, 부착물의 종류, 부착 방향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값이 미인증 등화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빙 자료도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인증된 등화 장치를 사용하시고 임의로 등화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획했던 콤비네이션 램프에 대한 시험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전조등과 비슷한 결과를 띄고 있어서 비교적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은 반드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셔서 장착해 주셔야만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할로겐 전구의 경우에는 이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LED의 경우 튜닝 인증 부품을 구매하셔서 장착하시거나 순정 LED 어셈블리로 교환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튜닝 인증 부품의 경우 제품에 따라 장착 차량을 제한하고 있기도 해서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제품 제작사, 장착점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도 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창에 carled.co.kr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온라인 예약하기를 누르시고 본인 차량을 선택하실 경우 해당 차에 맞는 튜닝 부품을 알려주기도 하고 장착이 가능한 장착점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해당 페이지를 이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콤비네이션 램프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았는데요. 그동안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본 적은 없었을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미인증 제품을 왜 장착을 하면 안 되는지 혹은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장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타 등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지금껏 시험 진행한 부분 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완벽한 튜닝은 안전한 튜닝입니다. 안전한 튜닝은 TS와 함께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성수 차장 김건우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